안녕하세요. 유로킨입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예, 제가 여기 스키 타러 온 스위스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로킨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종 모양 클릭하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께 바로 전달된답니다. 제가 여기 스키 타러 지금 스위스 체마트에 왔는데, 예, 마터홀로 유명하죠? 예, 근데 여기 우리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오기 며칠 전쯤에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통제하는 거, 뭐, 막 거의 비상사태처럼 해서 그게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좀. 스키를 탁 타니까 그 아무 생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고, 예, 거기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우리 아들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장난을 해. 막 민망하게 계속 오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간 기침을 하면 아 코로나 막 이러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불편했는데 여기 저 스키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오기로 했던 고객이 취소했다고. 두 건을 지금 제가 세 건을 봤거든요. 여기 지금 5일 있었구나 세 건을 봤는데. They did, yeah, but my customers, they were supposed to be coming in April, yes. On the 6th of April, so it's like in a month's time. Yeah. And, but yeah, but the thing is, it's a bit complicated there. What's the excuse? So it's, it's because of the coronavirus, but...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 여기가 저희가 지금 5일 동안 있으면서 벌써 그 스키 선생님이랑 저 스키 선생님 또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벌써 이렇게 몇 번이 취소가 됐대요.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루체른, 스위스 루체른, 호수가 아름다운 루체른. 제가 1996년도에 거기 배낭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지금 코로나 걸린 학생인데, 16살 먹은 학생인데, 또 이 학생 학교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학교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걱정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도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호텔 주인 아저씨랑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세 번째 오는 건데, 재작년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왔었는데 그때보다가 사람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새로 막 리프트도 막 잘 만들고 막 이랬는데 왜 사람이 줄어들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를 했대요. 아니 우리 호텔 아저씨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많이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다니는데, 시내 다니는 데는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없어요. 딱 한두 사람 있는데 마스크 쓴 사람은 아시아 사람. 이게 여기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마터홀이 워낙 유명해서 동양인들 참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여기 건너가 기차를 타면은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아시아 방송으로 다 나와요. 아시아 말로. 그래서 워낙 이렇게 아시아인들이 많이 오는데 마스크는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진짜 가끔 끼고 있는데 이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마스크를 샀어요. 끼려고 막 하도 준비돼서 막 그래갖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끼니까 오히려 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샀는데 그냥 이거는 사실 사람들 많을 때는 온도를 여기 올라갈 때는 사는 것 같잖아요. 그때는 살짝 이렇게 가요. 그리고 거기 위를 안 하고 사람들이 저보다 키가 크니까 위에서 얘기하잖아요. 침치기는 안 되니까 저는 그때는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괜찮고 오늘 스키를 안 타러 가. 날씨가 좀 흐려서 스키를 안 타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했더니 호텔에서 하는 얘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사지를 안 한대네요.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요. 또 헤어살롱 있죠? 헤어살롱도 이 사람과 사람 간에 가까운 접촉이 되기 때문에 헤어살롱도 안 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 개인기 가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호텔에서는 안되네요. 그러면서 여기 정문에서 내려온 그 지침을 이렇게 코팅해서 호텔 앞에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네. 중에는 상보리치를 갔다 왔는데 상보리치가 스키 타기에 참 스키 피스트도 참 많고 좋은데 스키 코스도 많고 좋은데 이렇게 아기자기한 동네에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 막 여기도 막 예쁜 찻집 있고 저쪽에 예쁜 카페 있고 이런 게 좀 적어요. 그리고 좀 너무 커서 상보리치 너무 커서 좀 그런 감이 있었는데 여기 치맛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옹기종기 막 있어서 막 카피샵도 이쁜 거 많고 베크라이도 이쁜 거 많고 호텔들도 너무 이렇게 예쁜 게 많이 붙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송골이치도 물론 좋았지만 거기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여기가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너무 막 그거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올지 막 스킨 취소할까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클레임이 날 것 같아요. 진짜 미치겠니? Ich glaube, das ist zu schwer, um anzukommen.